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순서 또 이분과 함께 해봐야죠. 저희 참으로 TV와는 자주 뵀던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이신 거 아닌가요? 네, 처음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네. 자, EBS 투자증권의 정다운 책임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정다운입니다. 네. 네. 주로 뭘 전문으로 혹시 뭘 담당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퀀트라고 아, 말씀을 퀀트. 하시는 방식으로 이제 주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네.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는 좀 국내 시장까지 같이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퀀트는 또 정프로가 약간 좀 소질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아, 그러신가요? 아, 참프로 TV 안 보셨어요? 아, 숫자에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오늘 말씀 주시는 거 네. 잘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퀀트를 얘기해 주실 때 그럼 뭐 어디부터 우리가 좀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연례적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이벤트가 있는데 네. 그게 그중에 좀 중요하게 보실 만한 게 시장 내부적으로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중에서도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이 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하고 가치주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만한 상황이다. 그리고 성장주에 대해서는 약간 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실적을 가지고 그 가치주와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문제를 한번 네, 제기해보겠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잖아요. 예. 정다운 연구원 입장에서는 가치주 권역에 있는 주식들이 3분기 실적이 나오면 오히려 부각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은 약간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 실적 시즌까지는 가치주가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료 내용 말씀드릴 때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그래요. 텐데 그러시죠. 네. 한번 기대해 볼 만한 타이밍이긴 합니다. 네. 오늘 하여튼 말씀 주실 때 대체로 제가 이제 퀀트 애널리스트 분들 이제 저는 이제 자주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보면 대체로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청취자분들이 듣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듣는 분들은 이 숫자 막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예. 조금 쉽게, 예, 저는 다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만, 예, 조금 쉽게 얘기해 주신다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부터 좀 어떤 숫자부터 좀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PPT를 가져왔는데 네. 그 1페이지부터 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페이지부터요. 예. 네. 자, 어떤 거죠? 네, S&P 500이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주가 지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예. 3분기 실적 시즌이 앞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10월 13일부터 미국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3분기 S&P 500의 합산 순이익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2% 정도 하락할 걸로 네.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분기 대비로는 16%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는 사실 뭐 너무 중요한 숫자니까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에서 3분기 실적 시즌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네. 번째로는 전분기 대비 실적이 회복하는 첫 분기다라는 점이고요. 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두 번째 이유인데, 이걸 바꿔서 말한다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훼손됐다가 그 영향이 감소하는 첫 번째 분기이기 때문에 더 아, 중요하다라고 3분기 말씀을. 실적이. 네. 네, 맞습니다. 추이를 아마 차트가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 추이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네. 2019년 4분기까지는 그래도 견조한 성장률을 보이면서 성장률이 더 가파르게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1분기부터 코로나 영향을 받으면서 네. 급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2분기에는 1분기보다도 더안 좋았던 시점이고요. 3분기부터는 완만하게 회복을 하는 그런 그림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매출액이요? 순이익과 매출액 둘다 비슷합니다. 비슷하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또 실적 시즌이 중요하냐라는 부분은 성장주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코로나로 인한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사실 팡 기업들로 대표되는 이런 성장주들이 좋아요. 뭐 성장성이 좋고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해 나갈 거다라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과연 현재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만큼 성장성이 높으냐, 우리가 혹시나 과도하게 성장주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진 않느냐, 그런 부분, 그리고 가치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치주가 실적 훼손이 많이 되긴 했어요. 네. 훼손이 많이 되긴 했지만 과연 우리가 이걸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진 않느냐, 21년, 22년으로 넘어가면 이익이 정상화되고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배당을 삭감을 하거나 안 하는 기업들이 많지만 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게 바로 3분기 실적 시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그렇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네. 다만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성장주라든지 가치주라든지 이런 투자의 스타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함께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고민해볼 만한 문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성장주라고 아니 가치주라고 뭐 다 잘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네, 뭐 좀 될 친구들이랑 안 될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발라주셔야죠. 네, 그게 바로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네. 3분기에 실적 회복을 주도하는 업종이 뭐냐라고 네. 봤을 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훼손됐던 네. 업종들이 실적을 회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훼손 많이 된 업종일수록 회복이 잘 되는군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 페이지의 왼쪽 위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S&P 500의 3분기 순이익 QOQ 증가율을 분해를 한 거예요. 경기 소비재에서 뭐 5.6% 포인트를 네. 주도를 했고 은행에서 5.5% 포인트를 주도를 했고 이런 네. 식으로 좀 차트를 나타낸 거거든요. 사실상 뭐 글씨가 거의 보험 약관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뭐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말 설명해 주세요. 네네. 네. 경기 소비재, 네. 은행, 건강관리, 자본재, 유틸리티, 보험 이런 업종들이 이익의 회복을 주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본재는 뭐예요? 자본재가 흔히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건설사들이라든지 조선사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본재예요? 예, 미국에서 보면은 방산이라든지 항공우주 쪽 이쪽도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아시는 기업은 캐터필러 같은 게 있고요. 그게 자본재예요? 네, 네 맞습니다. 자본재 안에 기계 업종으로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네. 이런 업종들이 좀 이익 회복을 주도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왼쪽 아래 차트를 봐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점을 여러 개 찍어놨는데 네. X축이 상반기에 실적이 얼마나 많이 훼손됐느냐라는 부분이고 X축이 가로선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 까먹은 지 우리 오래됐어요. 대부분 X선 Y가. 네. 네. 세로축은 3분기에 실적 회복이 어떤 업종이 많이 되느냐라는 네. 부분인데 네. 말씀드렸던 가치주 그러니까 이익 훼손이 많이 됐던 은행이라든지 경기 소비재가 정말 많이 훼손이 되고 그리고 가장 많이 회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측은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 차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데이터로 다시 좀 표기를 해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가치주 쪽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업종들 예를 들면 뭐 경기 소비재, 은행, 네. 건강관리 등등이 더 회복을 주도할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실제로 가치주에게 아주 그 괜찮은 주변 환경들도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3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3페이지 왼쪽 차트를 보시면 네. 일단 가치주가 좋은 첫 번째 이유는 네. 싸다는 겁니다. 싸다? 예, 가격이 낮다라는 겁니다. 네. 예, 왼쪽 아래 차트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네. 거냐면은 2월 19일이 코로나 이전에 S&P 500이 고점을 기록했던 시점이에요. 네. 그때 대비해서 3월 26일 날 S&P 500이 저점을 찍었는데 그동안의 하락폭이 막대기로 나타나 있고요. 네. 그리고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2월 19일 대비해서 현재의 주가는 어느 정도이냐라는 부분을 나타낸 거거든요. 네.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IT 하드웨어나 경기 소비재 반도체 운송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주가 고점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요. 네. 반대로 우측에 있는 에너지, 은행, 보험 이런 업종들은 아직까지도 낙폭 언저리에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상황이다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빠지고 예. 못 올랐군요. 네, 맞습니다. 예. 물론 가격이 싸다, 가격이 낮다라는 것만으로는 메리트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EPS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이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같이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왼쪽 위차트가 그러면 2월 19일 고점을 기록했을 때의 EPS 대비해서 현재의 EPS는 어떤지 그리고 주가는 어떤지를 같이 나타낸 건데요. 네.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EPS가 많이 올라왔을수록 혹은 덜 빠졌을수록 주가도 좋은 경향을 보이기는 하는데 네. 경기 소비재, 운송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과 좀 반대쪽에 있는 업종들인데 네. EPS는 안 좋은데 주가는 올랐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운송에 뭐 좀 전에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은행 그 항공 같은 경우에는 망하지 않느냐라는 우려까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서 좀 좋은 부분들이 주가를 반영하는 거고 반대로 은행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네. 자본재 보험, 부동산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네. EPS가 빠진 거 대비해서도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빠져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퀀트 관련해서 하나만 좀 제가 근본적인 네. 질문 하나 좀 드리면 어쨌든 숫자로 뭔가를 이제 보시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전의 맞습니다. 숫자 혹은 뭐 앞으로 나올 숫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아주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 건데 이게 시장이 좀 안정적일 때 그리고 네. 이게 말 그대로 계산이 좀 될 때는 요 퀀트에 근거한 투자들이 좀 잘 될 것 같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뭐 도저히 예측이 하루하루가 잘 안 될 때는 이 퀀트에 의한 투자 자체가 이게 괜찮은 건가? 이런 의심이 살짝 좀 있거든요. 변동성이 크더라도 사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의 펀더멘탈,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네.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변동성이 있을 때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무게축을 잡아줘야만 제대로 시장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슈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슈가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펀더멘탈이라든지 이익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업종별로 네. 좀 볼까요, 그러면? 네, 이런 업종들이 EPS 대비로도 지금 현재 좀 싸다라는 거고 그런데다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업종들이 이익 회복을 주도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싼 것과 더불어서 얘네가 그래도 살아는 나는구나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좀 좋은 상황이고 뭐 최근에 10월 들어서는 특히나 가치주들이 좀 반등하고 있는 그림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네. 이제 이슈 측면에서는 바이든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뭐 재정 정책이 합의가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아니고 참 앞으로 좀 괜찮게 봐야 될 네. 가치주들은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하나 네. 하나 좀 짚어주시죠. 그래서 가치주 내에서 저는 은행과 기타 금융, 자본재, 유틸리티 네 개 업종이 좀 볼만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은행, 기타 금융, 네. 자본재, 유틸리티 네네 네 개 업종을 좀 선택을 지난 해봤습니다. 지난 한 꽤 오랫동안 진짜 재미없는 종목들 아닙니까 이 종목들이?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런 업종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 말씀드렸다시피 싸고 일단은 그 이후에 이익을 3분기에 회복을 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적 시즌에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정량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들 아실 텐데 실적 시즌에는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타이밍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싸고 이익을 회복할 걸로 예상되는 업종 중에서도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오고 있는 최소한 하락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러한 업종이 이러한 네 개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타 금융은 뭐 증권사 이런 거예요? 네, 증권사 같은 게 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잘 아시는 종목인 뭐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기타 그렇군요. 금융이고 네. 자본재는 아까 설명해 주신 그런 뭐 네, 건설비를 회사들이고 유틸리티는 뭐 한전 뭐 이런 데인 거죠? 그렇죠. 한국으로 치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성장주는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된다는 입장이시겠네요?
네, 성장주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그 전에 가치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가치주가 3분기에 회복을 할 걸로 예상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네. 싸고 그러니까 좋긴 한데 이게 과연 더 좋아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3분기 실적 시즌에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단서는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어요. 3페이지 오른쪽 아래 차트 보시면은 이게 S&P 500 가치주 인덱스가 있거든요. 네. 이 인덱스의 순이익 추이를 넣어드린 건데 보시면은 3분기에 올라오는 거는 맞아요. 근데 4분기, 1분기로 넘어가면서 이게 더 가파르게 혹은 이러한 폭으로 회복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아직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치주가 정말 좋아지려면 그래도 20년보다는 21년이 나아지고 22년이 더 나아지는 그림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이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3분기 은행 같은 업종들은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좀 올라가는 것도 영향을 좀 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예. 앞에서 뭐 말씀드렸던 주택시장의 호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영향을 미칠 거고요. 네.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대출 연체율 같은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우려는 어찌 되었건 소규모로든 부분적으로든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을 합의를 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좀 미봉은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성장주에 대한 얘기도 간단히 좀 해볼까요? 네, 성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좀 조심스러워요. 워낙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고 네, 자신 있게 상황이니까요. 네. 네. 다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고. 네. 추세적으로 성장주가 좋다는 데에서는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추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네네. 네. 다만 3분기 실적 시즌 혹은 그 이후 6개월이라든지 1년 정도는 한번 조심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단편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지난주 금요일에 넷플릭스 주가가 4% 이상 하락을 했어요. 네.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넷플릭스의 이탈률이 9월 들어서 유의미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앱 다운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는데 네. 이런 부분이 과연 넷플릭스만의 한정된 이슈일지 혹은 그 이외에 다른 종목도 혹시 이런 이슈가 있지는 않을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네. 거고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장주라는 거는 PER이 높아요. 높은데 네. 그게 왜 높냐? 장기적인 이익 성장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물론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 뭐 세상이 더 빠르게 변할 거다라는 부분은 맞기는 한데 전적으로 이 PER 멀티플 확장에 기반을 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높아진 멀티플까지 정당화시킬 정도로 이러한 성장주들이 좋은지 아니면은 차분기 혹은 차차분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성장성이 어그러지는 이슈는 생기지 않을지 이게 과연 장기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네. 넘어가진 않을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장주 같은 경우가 그 왼쪽 위 차트 5페이지거든요. 네. 왼쪽 위 차트를 보시면은 이 주가 수익률을 업종별로 분해를 한 거예요. 네. EPS가 변화하면서 이게 주가 수익률에 기여한 부분이 어떤 거냐, 어느 정도냐라는 게 가로축이고요. PER 멀티플 확장이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라는 부분이 Y축. 그러니까 세로축인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워낙 이익이 훼손되는 동안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이 멀티플 확장에 기반을 해서 주가가 네. 상승을 한 건 맞는데 고평가란 얘기죠. 고평가.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맞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성장주에서 특히나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멀티플 확장에만 기반을 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네. 거고요. 오른쪽 위 차트가 사실은 어떤 업종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체크하는 핵심 차트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들어있는 숫자들이 주가 수익률 대비해서
멀티플 확장, 그러니까 수급으로 밀어올렸던 수익률의 기여분이 얼마 정도냐를 나타낸 건데 100을 넘어가면은 멀티플 확장이 EPS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기는 한데 숫자가 높으면 나쁜 거예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높으면 성장성을 더 많이 반영을 했다 혹은 성장성에 대해서 더 좋아질 걸로 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네. EPS 기여분이라니까 earning per share잖아요. 주당순이익. 네, 주당순이익. 네. 우리가 주가는 통상 이익의 함수라고 하니까 이익이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가는 때 기여분이 네, 있고 맞습니다. 이익은 고려치 않고 유동성의 힘을 꿈. 아 그렇죠. 이게 성장성이 네, 있네 해서 시장에서 평가한 멀티플이잖아요. 이거 몇 배 네, 줘야 맞습니다. 된다. 네. 이게 기여하는 바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보니까 이 저 그 기여분만 이 EPS는 더 줄어드는데 이걸로만 올라간 종목들이 네, 너무 많다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과도한 업종들은 조금 조심하자. 아니 유틸리티가 1,800인데요? 1,600? 아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컨센서스가 좀 없는 기업들이 있고 이래서 아, 이거는 뭐 계산 뺀다 치고 조금, 예. 그럼 자본재랑 네. 기타 금융, 부동산 이게 지금 숫자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네. 주가가 낮고 3분기 회복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약간은 관점을 달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성장주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아, 상황입니다. 숫자가 네. 높은 게 안 좋은 건 맞는데 네, 네. 이건 이제 가치주 말고 성장주 쪽만 네, 좀 살펴봐라.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네. 성장성을 개별적으로 제가 판단한 거는 아니고 네. 최소한 이러한 높은 멀티플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뭐 성장성이 더 좋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다른 뭐 멀티플이 높은 업종이고 그 부분들을 제외를 했을 때에는 네. 왼쪽 아래에 넣어져 있는 IT 소프트웨어라든지 IT 하드웨어 네. 업종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그러네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네.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좀 더 긍정적이다. 네, 맞습니다. 안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안 좋은 게? 제일 안 좋은 거요? 네. 안 좋은 거는 좀 조심스러운데 네.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뭐 바이오 같은 업종들 같은 커뮤니케이션이면 뭐 거기에 이제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아~ 트위터 이런 줌 뭐 이런 거 들어가네? 줌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해봤네요. 네. 아 그런 업체들이 커뮤니케이션에 네, 들어가는 그러니까 업체들이다.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 할까요? 왜냐하면 그 회사 고참께서 또 기다리고 계셔서 아 저분이 고참이시군요. 고참이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고참님을 위해서 우리 염사장님 좋은 내용이네요. 왜냐하면 그 사실은 이 그 3분기 실적 시즌이라는 게 네. 1분기, 2분기에 어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이후에 처음으로 맞는 제대로 된 실적을 볼 수 네. 있는 그 실적 시즌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 상황에서 아까 저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주식들 중에서 시장의 힘, 즉 유동성의 힘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만 멀티플을 더 상향시켰던 종목들이 실적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움직일 건지 네.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반대쪽에 있는 권역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즌이 10월 며칠부터죠? 10월 13일부터 10월 13일 다음 주네요. 예, 맞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좀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한번 지켜보시자 이런 네. 얘기입니다. 아니 혹시 뭐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이 한마디 내가 꼭 하고 가야지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십니까? 아, 뭐 딱히 없으시면 뭐 괜찮습니다. 딱히 그런 거는 아니고 아, 그런 건 없고 네. 다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어느 정도 퀀트적으로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기반을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이대로 뭔가를 하시기보다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적인 판단을 가미해서 네. 투자를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숫자로 보는 것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우리의 저도 이제 뇌 한쪽에는 항상 이 숫자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퀀트적 인간이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퀀트 전문 정다운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